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편입에서 약 1년간 공부하여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과에 합격하게 된 김성근입니다. 저는 편입을 시작하기 전에 개강 후 학교를 다닐 때 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해커스 편입에서 1월달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뚜렷한 목표 없이 학교를 다녔고, 나중에는 남들처럼 공무원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커스 편입에서 공부하는 수강생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야에 몰두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나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자마자 2월달에 바로 편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커스만의 담임제도 그리고 상위권 대비반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타 학원과는 다르게 해커스 편입은 형식적인 담임 관리가 아니라 제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권 대비반입니다. 상위권 대비반은 선발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야 하고, 다른 반과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커스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재용 교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강의 전달력이 뛰어났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론 강의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시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풀어서 쉽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어렵고 무뚝뚝한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 때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실제 시험장에 응원을 오셨을 때도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반전 매력을 느꼈던 교수님입니다. 저는 7월 달에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꾸준히 올려왔던 성적이 어느 순간 멈추더니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고,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느슨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점수가 잘안 오르는 파트에 대해서 성적을 분석해 주시고, 체력 관리 같은 생활적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편입은 나만 힘든 싸움이 아닙니다. 초반에 열심히 공부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서 웃는 사람은 끝까지 열심히 하면서도 힘든 기간을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커스 편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